마지막엔 아직 한 발 남았다. 여기 바로 캐스팅. 이렇게 하얗게 있는데도 자세히 보다 보면 파도가 약간 머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쭉쭉쭉 뻗어 나가는 데가 있고 뻗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제 머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약간 수심이 직벽이거든요. 아, 또 겉절을 타네. 줄을 너무 많이 줬더만. 파도가 세죠? 이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서 더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거 지나가고 나서 항상. 다음 때는 캐스팅 하지 말고. 캐스팅. 그리고 채비가 안착이 되게 줄을 쭉 줍니다, 이제. 뭔가 톡톡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톡 알았어. 내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뭐냐? 아, 이거 블랙인 것 같은데 사이즈가 좀 작은, 에? 그렇게 크지 않은. 3.5니까 드롭봉 충분합니다. 그렇지, 블랙 맞죠? 야, 드라마 바늘에 블랙이 물 정도면은 활성도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이제 아무렇게나 올리지 말고 원줄이 안 쓸리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도를 계속 보세요. 멀리서 오는 파도를, 잔잔한 게 있나 오나 안 오나. 왜냐하면 아무 때나 드롭봉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감아 놓고 드롭봉을 하더라도 텐션을 이용해서 지그시. 그렇지. 낚싯대에 꼭 텐션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걸린 것도 아주 이쁘게 걸렸네. 두둥아리에 탑. 생생하게.